손흥민 선수의 푸스카스상 수상 소식 정말 뭐 밤을 새도 네, 하나도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분이 들뜨는지, 이게 바로 국가가 허용한 유일한 마약, 네, 손뽕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토트넘 구단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손흥민 선수 가족분들도 정말 이상을 기대하고 또 받고 난 뒤에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FIFA 인터뷰도 중에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었고요. 발표 앞두고 이제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듯한 손흥민 감독님 모습도 보였었는데, 수상 뒤에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손흥민 선수 본인과 어머님은 표정이 굉장히 좀 밝으신데 아버님은 이번에도 표정이 좀 네, 무표정하시더라고요. 제가 늘 이제 언젠가 다시 뵈면은 이제 손흥민 선수 월클 맞죠? 이렇게 슬쩍 물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 표정 보니까 아무래도 물어보는 거는 다른 분들께 제가 양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매일매일 기쁘게 만들어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낳고 또 길러주신 두 분께도 푸스카스상 수상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손흥민 선수의 푸스카스상 선정이 의외로 접전이었다는 소식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우리끼리는 좀 다른 걱정을 했었죠. 괜히 한국 팬들 몰표 받아가지고 팬투표 엄청 높게 나와서 말라올까봐. 손흥민 선수 출품작이 이제 번리전 골인데,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셋 중에 가장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래된 골이어서 그걸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수아레즈 골도 뭐 오래되긴 했고요. 근데 굉장히 아름답고 뛰어났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뭐 팔이 안으로 굽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자꾸 댓글에서 아니 뭐 수아레즈가 탈 건데 왜 몰표로 덤비냐, 왜 이렇게 여론 조작하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 지금 골 보기 싫었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왜 신경을 썼냐면, 2018년에 모하메드 살라가 이제 푸스카스상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온라인 투표로만 수상자를 결정하던 시절인데 38%를 득표를 하면서 2위 크리스티아노 날강두, 3위 데 아라스카에타를 제치고 1위를 차지를 해서 이제 그대로 수상자가 됐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온라인 투표만 가지고 선정을 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다들 아무리 그래도 살라골이 푸스카스상은 아니지 뭐 이런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유럽 언론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몰표를 보내가지고 살라가 받은 거라고 대놓고 불평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고 보니까 이 아라스카이트 선수는 정말 대단하네요. 지금 남미 버전의 손흥민인가? 언더골 제조기? 지금 2년 만에 또 최종 후보에 오른 거잖아요. 아, 이거 살면서 한 번 오르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2018년에 3위 했고, 이번에 2위 했으니까 2년 뒤에는 꼭 1위 한번 하시기를. 뭐, 날강도는 뭐, 영원히 다시 후보에 오르지 말기를. 네. 자, 근데 이게 아주 재밌는 게요. 이때 살라 수상의 잡음이 좀 많으니까, FIFA에서 작년부터 푸스카스상 수상 규정을 바꿨어요. 팬투표로만 최종 후보를 3인 선정을 한 다음에, 그전엔 최종 후보 결정 자체를 팬투표만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 최종 3인을 대상으로 레전드 패널단을 꾸려가지고 정말 축구 고수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수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된 거죠. 이 푸스카스상의 원래 재정 취지 자체가 미학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골, 또 가장 아름다운 골을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부터 투표에만 맡겨서는 이 취지에 맞는 골을 뽑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팬투표 50%, 또 레전드 심사단 50%, 이게 참 저는 적절하게 개선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바로 손흥민의 푸스카스상 수상으로 직결이 된 거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푸스카스상 팬투표에서 손흥민 선수가 우리 걱정과 다르게 1위가 아니라 2위를 했잖아요. 1위가 절대 아닙니다. 1위는 이 데 아라스카에타 선수가 1위였고 손흥민 선수가 2위였고요. 수아레즈가 3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팬들의 성원도 분명 도움은 됐지만 팬들의 힘만으로 가능했던 수상은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 우리 한국 팬들의 인터넷 활력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야. 반대로 말하면 우리 어리가 부족했네. 예, 우리 어리가 부족했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팬투표 1위는 네, 플라멩고의 데 아라스카에타 선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위, 수아레즈가 3위였고요. 반면에 손흥민 선수는 레전드들의 심사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레전드들이 손흥민을 1위, 아라스카에타를 3위로 뽑는 바람에 그 덕분에 손흥민 선수가 최다 득표를 해가지고 수상자로 결정이 된 거죠. 팬들이 인기 투표를 한 게 아니라 쟁쟁한 레전드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축구 고수들이 뽑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덕분에 최종 수상자가 됐다는 거, 이게 더 아주 뭐 좀 짜릿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바로 2년 전 모하메드 살라 수상 때 빚어진 그 논란이 규정 변화를 불러온 덕분이다. 이게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네, 나비 효과. 손흥민 선수의 수상을 도운 셈이 된 거다 이거죠. 네. 세상을 참 몰라요. 그나저나 와, 이 팬투표도 참 만만하게 볼 게 아니네요. 저도 솔직히 손흥민 선수가 팬투표를 압도적으로 1등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댓글창에서 투표운동 뭐 벌어질 때 솔직히 좀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네요. 우리 투표응원단 우리 김손뽕 단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손흥민 선수의 푸스카스상 수상으로 1년 전 버니전 골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참에 다시 한번 보고 가실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스포티비 말고는 이 골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안태형님께서 작업하신 애니메이션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안태형님의 창의적인 작업, 손흥민 선수 시각에서도 이 슈팅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한번 감상을 해보시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네,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보고 제가 볼리티비 영상에 넣게 해달라고 좀 졸라가지고 얻어왔습니다, 여러분들. 태형님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 링크, 네, 더보기에 제가 적어둘 테니까요. 여기 자막도요. 축구 작업도 앞으로 많이 해달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원래 축구 영상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자, 손흥민 선수의 푸스카스상 수상작인 번리전 골에 대한 찬사, 뭐그 당시에도 차고 또 넘쳤습니다만 이번에도 참 많이 나왔고요. 그 중에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스페인의 유력지죠 마르카에서 손흥민 선수의 번리전 골을 소개를 하면서 이번에 손나우드가 마라도나처럼 수비수를 모조리 제친 뒤에 역사적인 골을 넣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이번에 그 발롱도르에서 드림팀 뽑을 때도 이제 호나우두 선수가 공격수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호나우두의 필적한 어떤 그런 별명을 가지는 게 손흥민 선수에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이제 위상이 된 거죠. 자, 손나우두는 자기 진영에서 볼을 잡은 뒤에 상대팀 선수들 전부 제치고 마라도나가 그랬듯 역사적인 골을 넣었다. 네, 최근에 작고하신 축구 레전드죠. 이 마라도나의 이름으로 비유되는 골이었고요. 그렇게 수식어가 붙는 선수가 된 겁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말이죠. 자, 푸스카스상 수상과 함께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 가치 평가 사이트죠. 트랜스퍼 마르크트에서 최근 계속된 골 폭풍을 몰아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무려 9천만 유로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7,500만 유로였잖아요. 약한 1천억 원 정도 평가를 매겼었는데 이번에 1,200억 원을 훌쩍 넘어가 버린 겁니다. 아, 이러다가 정말 1억 유로짜리 선수가 되겠어요. 이 얘기는 제가 따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영상에서. 아무튼 이 금액이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가운데 전체 7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거든요. 와, 해리케인, 살라, 마네, 덕베, 아놀드, 스털링 그 다음입니다. 와, 그러면은 연봉도 최소 프리미어리그 7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아무튼 뭐 포스카상 수상 소식 참 우리 팬들에게도 참 뿌듯함을 주지만 이 토트넘 모든 SNS 계정이랑 홈페이지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만큼 참 대단한 그런 수상 소식이고, 와, 정말 피파 이런 어떤 어워드에서 한국 선수가 등장을 해가지고 뭐 시상자도 아니고 수상자로 아 이렇게 또좀 당당히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 보니까 아직도 좀 짜릿짜릿하고요. 기분이 참. 네, 진짜 밤 제가 지금 24시간 넘게 깨어 있는데, 아, 물론 중간에 제가 잠깐 했네. 눈을 붙였습니다만, 1시간 정도. 와, 정말, 네, 믿기지가 않고, 손흥민 선수 덕분에 하루하루 제가 축구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게 즐거운 요즘입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손뽕 가득한 하루 되시고요. 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꿀리TV 저는 서영이었고요. 언제나처럼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못 봐.